방송인 노홍철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화제입니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노홍철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는데요. 당시 노홍철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05%로 1년간 면허가 취소됐으나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220만여 명에 포함돼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최근 FNC 엔터테인먼트의 새 둥지를 튼 노홍철은 MBC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